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 네. 방금 한 꽁치 김치찌개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즐겨주시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비주얼 한번 보시죠. 끝없이 이어지는 꽁치의 행렬이 올시다. 꽁치 하나 얹었어. 김학철 동굴 속에서 보내드리는 김학철 먹방 쇼. 두부가 아주 매콤한 게 그럴듯합니다. 청계산 자락에서 사온 청양고추의 그 강렬한 맛이, 이 꽁치 김치찌개의 맛을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꽁치찌개의 특징은 말이죠. 특별히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투하했거든요. 에? 묵은지도 있고, 양파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 대파도 있고.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응? 굴 속에서 먹기 딱 좋아요. 제가 왜굴 속에서 먹냐면, 자, 여기서 굴이라 하면
애청자들은 다 알겠지만 제 서재 올시다. 제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우리 애견들이 너무나 애처롭게 쳐다보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뭐 제대로 식욕이 날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종 굴 속으로 피신해서 먹습니다. 이 청양고추는요, 그냥 먹기에는 너무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 찌개에 넣어 먹으면 맛이 아주 순화되면서 그래도 성깔은 있어서 혓바닥을 톡 쏩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밥 먹고 삽니다. 정말 밥도둑입니다. 도둑놈, 귀염둥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묵은지, 꽁치찌개 마음껏 즐겨주시고, 자, 복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